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과 함께 주력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력으로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보실 만한 종목은 아바코, JYP 엔터, 비트로스, STI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아바코인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2차전지 장비라든지 MLCC 3D 프린터 장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2년 기준으로 매출이 디스플레이 장비가 78%, 2차전지 장비가 5%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매출 구성 예상은 2차전지 쪽이 32%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용 무휴 장비를 2019년부터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동방용 클리킹 장비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LG에서 향 대량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주 가능성 염두해 두셔야 되는 판단이고요. 최근 수급도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롤프레스 장비도 개발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2차전지 롤프레스 장비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롤프레스 장비 같은 경우는 전국 공정에 해당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실제 수주가 연결될 경우 향후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신규 수주 예상은 4천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JYP 엔터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20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은 IP의 매출 성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127억을 대폭 상회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일본에서 스트레이키즈 현지 걸그룹 위주의 MD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어유와 같은 팬덤 플랫폼 덕에 비수기에도 팬덤 낙인이 가능하고요. 비수기 시즌에도 부부 앨범과 굿즈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액도 점차 국내에서 해외로, 아시아에서 북미 중심의 기타 지역으로 뻗어가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아티스트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3집 앨범이 선주문 거의 500만 장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2분기도 고마진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A2K, 미국 걸그룹이 하반기 데뷔 예정인데요.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스타가 아닌 트레이딩 시스템, 무형자산 기술력을 수출하는 데까지 진화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는 실적도 2분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급적으로도 호재가 있습니다. 8월 MSCI 지수 편입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 호재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아바코와 JYP 엔터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력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